자, 유아각을 유아로 자, 글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저도 목표라는 게 좀 생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 3개월 동안 안 한 게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스펙에 비해서 제가 무릉이 60밖에 안 나와요. 보시면은 캐릭터 정보에 이 무릉이 뜨니까 아, 존나 뭔가 좀 이제 자존이 상하는 건 솔직히 있어요. 예, 네, 아, 솔직히, 그럼 솔직히. 그래서 뭐 솔직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목표치를 세우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일단 세팅들을 또 하고 할 거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조금의 혹시나 스펙업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질러볼까요? 아니면 얘를 질러볼까요? 얘 33%만 띄우면은 7은 끝이거든요? 장단을 받겠습니까? 둘 다 질러요? 아 둘 다예요? 그럼 장갑 한번 가볼까? 혹시 모르니까? 나는 진짜 크크 오리라도 가져오면 좋겠어 진짜 인간적으로 자 25세트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건 크크 올 크크 덱 크크크는 뜨면 좋겠지만은 솔직히 말이 쉬운 거라서 궁수 크크크 좀 못하라고요 궁수 크크크는 제가 봤을 때 루나 서버에서요 뜰 확률이 진짜 낮을 거예요 궁수 고스펙 분들이 진짜 거의 없어요 잠깐만요 내가 방금 봤는데 길드 이름 존나 마음에 드는데 거인견 야 여기 거인견 해갖고 길드 이름이 씨발 거인견이야 무릉부장 9층 굴뚝 존버 와 이렇게 존망하는 거야? 이렇게 망하지 말자 우리 조금만 더 하자 딱 30만원 더 30만원만 자 갑니다 30만원 더 추가 어? 일단은 100 플러스 1이 떠도 일단 2등이거든 이게? 자 확인을 해볼게요 절대 그럴 리 없어 슈발 괜찮아 선불 중이야 여러분 미안 내가 그냥 100만원 충전할거야 딱 그냥 100만원 채울게 그냥 알았지? 자 아무튼 우리 호랑이젤님이 픽 주신 골드비치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 100만원 깔끔하게 출발 와 슈발 오늘 안 떠? 일단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뭐 실패한 걸 하고 무릉은 제가 조금 준비해서 지금 이제 가면 되니까요. 근데 무릉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대신에 슈퍼 파워 버프. 아, 오케이. 됐죠? 이게 맞죠? 갈게요. 가이드를 켜고. 일단 이거 넘길게 그냥 좀 기다렸다 갈게 52층에서 극딜한 던질게 뭐야 이거 너무 약한데? 빨리 넘어가자 근데 미겁을 좀 피해야 되는데 오케이 지금 올라가면서 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릴이 2초 오케이 한번 갈 수 있다 기다렸고 이 새끼까지 한번 잡아본다 내가 어 씨발 아 나 극딜 잘못 썼어 아 아니 씨 나 마지막에 이거 너무 흥분해갖고 72층인데 일단 잠깐만 너무 흥분해갖고 와 티저 안 달아 피가 와 여러분
그래도 73 보고 왔습니다. 야, 무지성으로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이거 오만근. 와, 이제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시드링도 해야 되고 빌드도 짜야 되고. 지금 현재 72. 예, 여기 이제 카인 랭킹으로 13.5초 했네. 이제 환산 스탯을 두드려 볼게요. 그 무릉 도장이 나온다더라고요. 대충 빵무릉 했을 때. 자,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 77? 오케이. 일단은 72층 갔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스터님께 여쭤봐서 시드링하고 이런 거 구매하고 빌드 좀 같이 짜서 해서 층수를 하나하나씩 올려보자. 우선 75. 다음은 75를 바라보는 거. 74나 75. 어때요? 야, 근데 9만 찍어도 80층을 못 가요. 재밌었다. 야, 오랜만에 치니까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일단은 무릉 도장을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바 해줘, 유바. 예. 아, 오랜만에 치니까 재밌었어, 아주.